우리나라 24부터는 돈을 버는 걸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서울대를 또 저희 유튜브 제목이 서울대 14년이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오해인데 얘기하고 싶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14년이나 다녔던 것도 대단하지만 저 학생의 서준석 군의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하다. 14년 동안 서울대 졸업을 해놓고 의사 면허까지 했는데 용돈 타고 장학금, 아까 등록금 받으면서 또 치대를 다녔을 거 아니냐, 의대를 다녔을 거 아니냐. 공대 졸업하고 바로 돈 벌 수도 있던 사람인데 저걸 10년을 또 학생 생활하니 저거를 뒷바라지한 부모가 얼마나 한심하면서도 대단했을까. 근데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의대를 다시 갔을 때는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신 건 사실이에요. 6년간. 물론 그것만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 생활비는 제가 6년 동안 과외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전기공학부 때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과외가 요즘도 그렇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때도 뭐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상대적으로 과외비는 많이 안 올랐다 그러지만 과외 한 두세 개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초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울대 특히 저처럼 수학 경실 했던 사람들은 과외를 오라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저는 공부가 뭐니 해서도 얘기했지만 과외에 또 재능도 있었고 성적도 많이 올려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의대 때는 본격적으로 특히 의예과 때 2년 동안에는 학교를 거의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과외를 해서 정말 한 달에 뭐 그냥 그 당시 2004년 5년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엄청난 거.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0만 원을 번 거죠. 사실 그때도 제가 과외한 걸로 등록금을 내도 됐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20대는 그래도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해서 저는 서울대였기 때문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공립이니까 좀 쌌습니다. 뭐 다른 사립 의대 등록금보다는 한 반 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의대까지는 등록금을 내주셨지만 이미 24살 때부터 저는 사실 제 모든 생활비나 이런 거는 다 제가 과외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원래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다가 2006년에 차를 사는데 그 차 사는데 거의 제 돈이 한 뭐 꽤 들어갔어요. 한 몇천만 원도 들어갔어요. 의대 2006, 7, 8, 9, 4년간은 의대 다닐 때 공부를 한다고 과외를 많이 할 수 없었는데도 저는 2006년, 7년까지는 과외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제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8년부터는 이제 의대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했죠. 그때 잠깐 뭐 부모님한테 2년 정도 그래봤자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뭐 등록금 제외하면 뭐 맨날 학교에서 공부만 하니까 뭐 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치대 다닐 때도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치대 가는 건 당연히 싫어하셨는데 그때도 대신에 그럼 등록금 생활비 너가 다 해라. 근데 그때는 저는 의사 면허가 있어서 의사 면허가 좋은 게 뭐냐면 학교를 낮에 다녀야 되잖아요. 9시부터 뭐 6시 이렇게 다니는데 의사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응급실이나 뭐 아니면 요양병원 당직 의사나 그러니까 밤에 의뢰할 의사가 필요해요. 남들 다 잘 때 퇴근하고 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뭐 7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페이가 되게 셉니다. 왜냐면 밤을 새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일을 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아예 밤을 꼴딱 새지 않아도 한 뭐 응급실도 그런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정말 뭐 밤에 한숨도 못 자거나 한두 시간밖에 못 자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좀 큰 병원 응급실 같은데 거기도 의사는 필요해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새벽 한두 시부터 한 네다섯 시 하루에 한 세네 시간 정도는 그래도 잘 수 있어요. 동네 뭐 병원 응급실에 뭐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환자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기껏해야 뭐 6, 7시부터 밤 12시 정도까지 많이 오고 아니면 뭐 요양병원 당직 노인분들 계시는 물론 중간중간 가끔 깨긴 하죠. 뭐 1시, 2시에 콜이 오거나 한데 그래도 하루에 뭐 새우잠이긴 하지만 잘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저는 치대를 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제 의사 면허로 못 벌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더 벌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있어 되게 많아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6시에 집에 오면 바로 운전을 해서 7시까지 응급실이나 요양병원에 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7시쯤 퇴근해서 8시에 오면 집에서 샤워하고 학교로 가고 뭐 그런 스케줄이 반복이 됐지만 학교 가서 많이 자기도 했고 뭐 이건 지나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오전 수업은 대출이 가능하면 이제 치대에 저랑 친한 동네 대출을 맡기고 오전 내내 자다가 이제 오후 1시에 학교를 가기도 했고 치대 교수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치대 다닐 동안. 그리고 월급은 새 전도 아니고 새 후로 항상 500만 원 이상. 치대 등록금은 되게 비싸요. 거의 뭐 한 학기에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도 싼 편이에요. 서울대니까. 제가 알기로 뭐 지방의 치대 뭐 이런 데는 1500만 원. 그러니까 뭐 등록금만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두 학기니까. 근데 저는 등록금 다 내고 또 저는 또 원룸을 잡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씻고 바로 가야 되니까 학교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점심시간에 또 잠깐 와서 좀 자고 그래야 되니까 원룸에 뭐 월세 제가 다 내고. 그리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죠. 그러니까 공부가 뭐니 저를 보고서 14년 동안 제가 돈 한 푼도 안 벌고 정말
부모님한테 손만 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거는 당연히 인정해요. 상대적으로 저희 집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되는 집이었고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막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부모님한테 막 생활비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은 저처럼 상대적으로 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다닐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등록금 대출을 받았던 건데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뭐 심리적 안정감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대를 다시 갈 수 있고 뭐 그런 건 있었겠죠. 만약에 저도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대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도 뭐 의대를 못 갔거나 갔더라도 막 등록금 대출을 받아서 막 요즘 말하는 뭐 이미 사회에 나올 때 막 빚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서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벌었어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 수학 강사 하는 게 의사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심지어 그런 제의도 있었었고 대치동 학원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치동 학원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 상업화 돼서 이제 돈을 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 뭐 고상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대치동 학원에서 무슨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막 뒷소리도 많고 막 소문도 많은 곳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이건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었어요. 스물 적어도 넷부터 물론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그냥 용돈 개념의 과외였다면 의대를 다시 가서 서울대 의학과가 된 2004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23, 우리나라로 24부터는 저는 한 번도 제가 돈을 버는 걸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심지어는 군대를 가면 멈추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 뭐 월급 나오긴다 하지만 뭐 5만원, 10만원인데 저는 군대 때도 공중보건의사여서 한 달에 한 250만원 전후의 돈이 나왔어요. 공중보건의사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월급을 받은 거는 2010년 2월에 의사면허를 따고 한 번도 저는 월급을 안 받은 적이 없죠. 요즘은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뭐 공부 좀 오래 하면 첫 월급은 이제 뭐 서른 살쯤에 받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의사가 아니어도. 저는 실제로 서른 살 딱 되자마자 3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그런 거죠. 4대 보험 다 되고 신고되고. 저는 실제로 치대 이거 개업 대출 받을 때도 다른 치대 졸업하고 그냥 페이 한 1, 2년 뭐 몇 년 하고 개업하는 애들보다 대출 가능 액수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의사면허로 억대 연봉을 5년 이상 받아서 낸 세금도 엄청 많고 뭐 카드 사용 액수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신용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알았죠. 아까 남들은 제가 그냥 서른 뭐 한 여섯 일곱까지 계속 학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고 이미 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 살 때부터 따박따박 4대 보험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리플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36까지 다닌 건 사실이지만 저는 사실 계속해서 돈을 벌었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진 않았다는 거. 오히려 저는 의대 다닐 때도 치대 다닐 때도 뭐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린 적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제가 학교를 서울대 14년 다닌다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마음고생을 하진 않으셨다는 것도 사실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싶고